여름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캠핑 냉장고 하나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데 종류가 많고 가격 범위가 넓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캠핑용 냉장고는 휴대하기 적당한 사이즈의 냉장고 본래의 기능에만 충실한 합리적인 제품으로 입문자들에게 강추하는 캠핑용 냉장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 장비 리뷰하는 피크닉 러브이고 오늘은 카투어 KP25 캠핑용 냉장고 그리고 카투어 쿨인 휴대용 에어컨도 같이 리뷰하겠습니다. 10만원대 캠핑 냉장고 중에서 가장 예쁜 제품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고 전체적인 마감이 좋아요. DC 전원의 고무마개, USB 단자의 고무마개, 넉넉한 크기의 문 손잡이, 고정력을 높이는 바닥 고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퀄리티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트레이로 사용 가능한 냉장고 상판은 실제 캠핑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실용성을 겸비한 좋은 디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샌드, 카키, 블랙 세 가지 색상 중 고민하지 않고 샌드, 예쁘면서 질리지 않는 색으로 야외, 밝은 텐트, 어두운 텐트, 어느 곳에도 잘 어울립니다. 무게 10.5kg, 컴프레서가 달려있는 냉장고라서 꽤 묵직한데 어깨 스트랩을 이용하면 비교적 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330x569, 높이 359, 24L 용량의 냉장고는 캠핑박스 정도의 사이즈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미니멀 캠핑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4L 용량, 1박 2일 기준 음식 포함 맥주와 음료를 넉넉하게 넣는다면 커플 캠핑용으로 가장 좋고 음식 위주로 넣는다면 3, 4인용 가족용으로도 충분해요. 눈으로 보기에 내부가 넓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음식을 넣어보면 깊이가 깊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900ml 대용량 커피, 세워서 넣어도 냉장고 문이 닫아지고 더벤티 대용량 사이즈, 빨대를 빼지 않고 넣어도 냉장고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콤프레셔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내부에 턱이 하나 있고 2L짜리 물을 높여 넣으면 턱에 걸리네요. 사선으로 넣으면 두 개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턱 위에는 175ml 캔 음료를 넣으면 좋습니다. 냉장고 사이즈가 더 크면 좋겠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동시에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입문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원 연결, 전원 켜고 온도 설정, 끝. 식어 전원도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과 설정 버튼도 심플해서 사용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 것도 없어요. 다른 캠핑 냉장고와 비교해서 보면 기능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을 빼고 냉장고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한 제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냉장고 적정 온도인 3도로 설정. 전력 사용량은 53에서 68W, 20도 정도로 시작해서 3도에 도달하는 시간 27분. 설정 온도가 되면 전력 사용량은 0.9W로 떨어집니다. 냉장고 최저 온도인 영하 18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1시간 21분. 영하 18도는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로 아이스크림은 물론 냉동식품들도 꽁꽁 얼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크한 사용 전력은 53에서 68W, 영하 18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시간 21분.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캠핑용 냉장고들과 비교해서 보면 전력 사용량은 높은 편에 속하고 냉각 속도는 늦은 편에 속합니다. 캠핑장 전기를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소형 파워뱅크 사용자들은 전력 사용량을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제 콤프레셔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수치만 봤을 때는 특별히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디자인은 가격을 뛰어넘지만 성능은 딱 가격만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냉장이나 냉동, 한 가지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불편한 것은 맞지만 냉장고 용량을 고려했을 때 어설프게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한 가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냉장과 냉동을 나누고 싶으면 최소 30L 이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아요.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냉장고는 냉각 능력의 기본, 냉기를 보존하는 단열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성비 제품인 만큼 단열 능력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단열 능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외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름 날씨에 외부에서 사용해봤는데 역시나 냉장고의 내부 온도까지 영향을 주었고, 이렇게 되면 컴프레셔 작동 시간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직사광선을 피해 텐트나 타프 아래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5kg이 조금 넘는 쿨인 에어컨은 전력 소모는 400W 정도에 냉방량은 1600W, 휴대용 에어컨의 가장 보편적인 스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리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에어컨의 냉방 능력은 전력 소모에 비례합니다. 400W의 전력을 사용하면 딱 그 수준의 냉방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비슷한 전력을 사용하는 에어컨은 비슷한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용되는 전력 대비 높은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애초에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은 400W이고 일반적인 휴대용 에어컨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듀얼 덕트. 그것도 양방향 듀얼 덕트. 텐트 내부에 만들어지는 시원한 공기만큼 더운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동급의 싱글 덕트 에어컨과 비교하면 냉방 효과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해요. 소켓 연결. 덕트를 돌려서 결합. 배수관 연결. 텐트 후방으로 덕트와 배수관을 빼주면 설치 완료. 내부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다시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두 덕트 방향을 반대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16도 설정. 이렇게 큰 텐트에서는 온도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지만 내부 습도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쾌적한 여름 캠핑이 가능하고, 특히 열대야에 사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고 좋기는 한데 문제는 소음. 실외기가 없는 것이 아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라서 소음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소음을 줄이고 싶다면 소켓을 에어컨 정면에 부착해서 텐트 밖에 설치하면 됩니다. 위에 덕트는 들어가는 차가운 바람, 아래 덕트는 나오는 더운 바람, 역시나 만나지 않도록 방향을 서로 다르게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에어컨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텐트 공간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소음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사용은 양방향 듀얼 덕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으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3-4인용 피크닉 텐트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36도였던 온도가 1시간 만에 30도까지 떨어졌어요. 텐트가 좁으니 확실하게 냉방 효과가 나오네요. 텐트 위에 타프까지 설치한다면 좀 더 시원한 캠핑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카트워에서 나온 입문용 캠핑 냉장고와 듀얼 덕트를 지원하는 캠핑 에어컨을 리뷰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여름 캠핑의 필수 아이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있으면 좋은 아이템으로 쾌적한 여름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캠핑 장비 리뷰하는 피크닉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